기다리쌤입니다. 오늘 영상 저와 함께 같이 해주시고자 꾹 눌러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여러분들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대통령 취임식 이제는 끝나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이제 대통령으로서 취임을 했고요. 대통령 취임하면서 바로 17개의 대통령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자, 이 행정명령이라는 게 서명을 했다라는 내용 많이 들으셨을 때 이게 왜 중요하냐, 그리고 이게 무엇이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린다면, 이것은 그 의회의 승인 없이, 서명이 없이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행정명령이 대통령 행정명령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쉽게 대통령이 정권의 이양을 받으면서 바로 급한 대로 처리를 하고 중요한 부분의 내용은 바로 처리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AP통신은 바이든 대통령 측이 지난해 11월 달에 대선의 승리가 결정된 직후에 취임 초기에 취할 행정조치를 검토를 하기 시작을 했고 12월 초에 이 내용의 초안을 잡았다고 합니다. 물론 여러 참모진들이 같이 합의하에 머리를 맞대고 또 당의 입장에서 그동안에 표방을 해왔었던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안에 대한 결정이 필요로 한다라는 내용들에 대해서 합의를 이끌어내고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 행정명령으로서 처리를 하겠다라는 내용이겠죠. 자, 그런 내용들이 무엇이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물론 이 중요한 내용들 중에서 구체적인 부분들은 제가 다음에 뉴욕키다리쌤의 영상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또 업데이트를 시켜드리면서 중요 사안에 대해서 우리 한국분들 궁금해하시고 우리 한인 이민자들이 꼭 필요로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100일간의 마스크를 쓰는 것을 의무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스크에 대한 착용 의무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뭐 본인 스스로가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 오픈하는 어떤 액션도 취하기도 했고요. 또 주변에 있는 참모진들도 따라서 마스크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느슨하게 생각하면서 행동을 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상태가 굉장히 심각하고 마스크의 착용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을 보통 때도 강조를 해왔죠. 따라서 이 내용으로서 100일 동안, 앞으로 100일 동안 취임식과 더불어 100일 동안 마스크를 쓰는 것을 착용을 의무화하고 그에 대한 부분이 4월 말까지 해당을 하게 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제 국립에 속하는 이제 관공서들서부터 또 비행기 이착을 하는 또 해외를 이용하는 이런 모든 기관들은 100% 의무화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렌트비를 못 내는 사람들에게 퇴거 중단을 3월 말까지로 연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자금 융자를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금액이 상당히 높은데 상환에 대한 중지를 9월까지 연장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나올 예정인데 오늘 영상에서 제가 올려드린 내용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만달러까지, 1인당 만달러까지 탕감을 해주는 내용까지도 들어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학자금 융자를 받으신 분들, 집에 가족이 대학생이 연달아 있으신 분들은 상당히 희소식이 될 수도 있는데요. 앞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도 계속되는 뉴스가 나오는 대로 업데이트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렌트비 지원이 추가적으로 250억 달러가 있을 거라고 합니다. 현재 렌트비에 대한 부분을 각 주마다 할당을 해서 필요로 하시는 분들한테 지원에 대한 서류를 집어넣고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에서 보조를 받고 있는데 길게는 6개월까지 받고 있죠. 그거에 대해서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에 대한 250억 달러 추가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 소유자들에게 모기지 납부에 대한 지불 유예에 대한 부분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반이민 정책에 대한 부분에 전면 폐기가 들어있습니다. 아,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 이민자들한테는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진행해왔던 일들은 반이민 정책이 굉장히 많았고 굉장히 스트릭트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전면 반대 폐기를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시 하겠다는 내용이죠. 그런 다음에 우리 한인분들 중에서도 기존의 학생을 포함하고 있고 주변에 친인척들이 있으신 분들이 많은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다카 부분이 있습니다. 다카의 신규 갱신 및 신규 내용의 신청을 제기하겠다라는 희소식입니다. 자, 이에 대한 부분은 전문적으로 이에 관심이 있고 알려져 있으신 분들이 이미 정보를 통해서 알고 있는 내용인데 다만 신청을 하실 수 없었고 재접수 갱신을 하실 수 없는 상황이었을 텐데 이 부분을 개시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민 단속을 중단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 때에는 이민 단속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강압이 돼 있어서 서부나 대도시인 경우에는 불시에 단속을 해가지고 이민국 직원들이 이 단속에 나와서 바로 체포까지 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시 검문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민 단속 중단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다음에 이민 개혁 법안을 의회에 보냈는데 그 안에는 미사용 영주권이라는 거에 대한 부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미사용 영주권에 대한 부분이 재사용을 할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가족 이민, 취업 이민, 취업 비자가 상당히 적체가 돼 있죠.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가족 이민 같은 경우에는 수년을 기다려야지만 되고 취업 이민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에는 5년 이상 뭐 8년까지도 걸리는 경우가 있었지만 최근에 와서는 뭐 1, 2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적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20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영주권 번호가 50만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민법이 시작이 된 100년 동안을 따진다면 450만 개의 영주권 번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용해서 이민 제도를 개선을 해서 적체를 해소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현재의 2021년도 이전에 계산을 했을 때 400만 건의 적체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400만 건이 이 모든 부분의 영주권 번호를 재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충분히 사용하고도 남는다는 소리겠죠.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이 일들을 과연 누가 다할 것인가? 현재 제대로 할수 있는 인원이 제대로 구성이 없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또 이슈가 될것 같습니다. 2021년도 1월 이전에 입국한 사람 중에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불법 체류자인 경우에 사면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다음 영상, 어제 영상, 그제 영상에서도 올려드린 내용인데요. 불체자 사면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건은 2021년도 1월 1일 이전에 미국에 이미 거주를 했어야지만 되고 1월 1일 이후에 들어와서 불법 체류가 된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동안에 범죄 사실이 없고 또 불법 체류자인 상황에서 미국에 거주한 사람들한테 해당이 된다고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구체적인 인포메이션이 또 나온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업데이트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영주권 신청자 중에서 21세, 그러니까 내가 가족이 같이 영주권 신청을 했다가 자녀 중에서 21세가 넘으면 낭패를 보고 있었는데요. 영주권 신청 중에서 21세가 넘어서 우선순위에서 제외되는 규정을 없애기로 한다고 합니다.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변에서 영주권이 가족 이민으로 들어와서 진행을 하는 가운데서 진행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또 진행되는 가운데서 서류의 미비로 다시 재신청을 해야 되는 경우들도 발생을 하고 그러다 보면 나이가 넘어서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 불공평성을 없애기 위해서 21세가 넘더라도 우선순위에서 제외하기로 규정을 없앤다는 내용이고요. 또 다른 내용은 H1B의 동반자, H4 배우자에게도 워크퍼밋을 제공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또한 불법 체류자의 사면 때문에 기다리는 합법 서류를 통해서 대기하는 사람들의 불공평성을 없애기 위해서 대기자의 진행 중인 사람부터 먼저 처리하는 행정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불법 체류자에 대한 내용, 사면에 대한 내용 때문에 기존의 영주권이나 시민권 이런 이민국 서류에 진행을 하던 사람들은 피해를 보는 게 아니냐 이런 소리가 나올 거에 대한 미리 대비를 해서 그전 사람들을 먼저 통해서 진행을 하겠다는 내용도 구체적으로 말을 했고요. 자, 다음으로 여러분들 미니멈 웨이지를 미국에서 얼마를 받고 계십니까? 또 미국에 오셨을 때 얼마를 받고 계십니까? 이번에 바이든의 대통령 행정 명령 서명에 연방 미니멈 웨이지를 15달러로 인상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주마다 미니멈 웨이지가 사실 각기 다른데요. 미니멈 웨이지를 연방 차원에서 15달러로 정해놓게 되면 연방에서는 미니멈 웨이지가 7달러 25센트에서 10년 만에 10년이 넘는 것 같은데요. 10년이 넘는 이상으로 지금 인상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주 단위에서 지불하던 미니멈 웨이지가 어떤 경우에는 15달러가 이상인 주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상당히 좀 곤란하기도 하고요. 또 현재 15달러 미만인 주에서는 15달러로 미니멈을 정해놨기 때문에 이제 인상이 돼야 된다는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주요 이슬람 국가, 수단, 시리아,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 여행과 이민 규제 철폐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과 연이어져서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 장벽을 없애고 건설 중단 및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을 했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그 내용을 종료시킨다라는 내용입니다.
또 엄격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이민국의 출입국 세관행위에서 체포가 되는 그러한 체포 정책을 폐지시킨다고 합니다. 또 다른 면으로서는 세계보건기구 WHO의 재가입을 바로 하게 된다고 합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대표 단장을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에서 임기 막판에 내놓은 각 규제들에 대한 내용,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재평가를 하고 혹은 동결하고 심사를 다시 하겠다라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파리 기후의 협정을 재가입한다라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자, 우리 서민들로서는 실질적으로 몸에 가까이 느낄 수 있는 이민법, 그리고 미니멈 웨이지, 그리고 그에 대한 퇴거 중단,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리 이민자들한테 현재 사태에 우리한테 꼭 필요한 내용의 행정명령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취임식 날로 해서 바로 발표가 됐고, 대통령 행정명령의 17개 조항이 상당히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는 내용들도 앞으로 나올 텐데요. 우리가 제일 급하게 생각하는 1,400달러의 내용, 그다음에 실업급여 연장, 이런 부분들도 이제 마지막으로 확정이 되는 내용 발표가 곧될 텐데요. 이러한 모든 일들, 대통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미국의 전체 분위기가 상당히 한동안에는 어수선하고 또 상당히 파격적이고 획기적인 일들도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의 내용 바로 나오는 대로 관련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이 바로 업데이트 되는 대로 뉴욕키다리쌤 준비를 해서 항상 시청을 해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뉴욕키다리쌤의 시청자와 구독자분들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같이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십시오.